짜릿한 승부의 세계의 뜨거운 스포츠 현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TVN 스포츠 현장 이나래입니다. 오늘 스포츠 현장에서는 지난 주말에 있었던 K리그와 내셔널리그, 서울 수도권 팀들의 경기를 분석합니다. 프로야구 LG 트윈스가 16년 연속 포스트 시즌 진출이 좌절됐는데요. 이 소식도 전해드릴게요. 한국 씨름계 최고의 스타, 모래판의 황제 이만기 선수를 스포츠 타임머신에서 만나봅니다. TVN 스포츠 현장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본격 서울 수도권 중심 종합 스포츠 매거진 TVN 스포츠 현장. 오늘도 꽉 찬 스포츠 소식으로 여러분의 오후 시간을 활기차게 만들어 드릴 텐데요. 먼저 화요일 이 시간을 책임져 주실 분 소개해 드려야죠. 김태룡 축구 해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예비군 훈련, 이 국방에 응우를 다하시느라고 오랜만에 보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더 반가운 것 같은데 어떠세요? 저도 반갑습니다. 뭐 예비군 훈련은 참 쉽진 않네요. 오랜만에 왔는데 이렇게 스튜디오 좀 화사해지고 굉장히 또 기대가 되네요. 네, 스튜디오도 바뀌고 화사해진 만큼 또 오랜만에 오셨잖아요. 더 즐겁게 화사하고 알찬 방송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주말에 있었던 축구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K리그에서는 선두 서울이 요즘 잘 나가는 포항을 잠재우고 가장 먼저 이 승점 70점 고지에 올라섰죠? 그렇죠. 정말 잘 나가는 팀들 간의 대결이었는데 서울이 웃었습니다. 서울은 3연승, 포항은 5연승을 기록 중이었고요. 또 이 대결은 레전드 스트라이커인 황선홍과 최용수 이 두 명의 스트라이커 출신 감독의 대결로도 집중을 모았는데 먼저 우승 쪽은 포항이었어요. 전반전 19분에 최근에 가장 잘 나가는 황진성이 페널티킥골로 앞서갔는데 하지만 전반전 종료 5분 전에 최태욱이 크로스를 받은 하대성이 동점골을 넣으면서 경기를 원점으로 돌렸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승부처에서 포항 김광석이 무리한 반칙으로 경우 누적 퇴장을 당하면서 결국 이 경기의 리듬이 여기서 결정이 됐고요. 이후의 시간대는 대안이 두 골을 득점하면서 대안의 원맨 쇼타임이었습니다. 네, 역전 결승골의 주인공인 대안 선수. 올 시즌 이 무리근 기량을 과시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대로라면 이 K리그 득점왕 역사도 갈아치울 기세인데요. 정말 대안의 기세가 대단하죠. 현재 리그에서 24골로 1위를 기록 중인데 지난 시즌 대안이 득점왕을 기록할 때도 24골이었거든요. 이미 본인의 기록과 타이를 이루고 있고 이 기세라면 과거 김도훈 전 선수가 기록했던 28골을 뛰어넘을 수 있는 기세고 시즌이 거듭될수록 득점력이 향상되고 있는 것은 분명한데 흥미로운 것은 데몰리션 컴비인 몰리나와 올 시즌 40골을 합작을 했다는 거예요. 네. 서울이 올 시즌 기록한 59골의 전체 67%에 해당하는데 두 선수는 정말 최고의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서울과 라이벌인 수원도 오랜만에 승점 3점을 추가하면서 이 선두 경쟁에 시동을 걸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수원도 정말 오랜만에 한 달 만에 또 경기 수로는 4경기 만에 리그에서 승점 3점을 획득했는데 만만치 않은 상대 제주를 맞이해서요. 전반 시작한 지 5분 만에 이상호 선수가 다소 좀 재미있는 득점을 이뤄냈는데 수원 출신의 제주 스트라이커 서동현에게 동점골을 허용하면서 결국 1대1로 전반전이 마무리됐습니다만 됐죠. 근데 서동현은 또 지난 3월 이후에 또다시 친정팀의 비수를 꽂는 득점을 성공시킨 거고요. 아주 그런 재미있는 스토리가 발견이 됐었는데 후반전 31분 가장 중요한 시간대 페널티 에어리어 안에서 스테보의 강력한 슈팅이 골로 연결되면서 수원이 제주를 2대1로 눌렀습니다. 네, 그러고 보니 지난 31라운드 이 서울 수도권 팀들의 성적이 무척이나 좋았는데요. 이 하위 그룹에서도 1승이 정말 절실했던 성남이 마침내 승리를 챙겼잖아요. 그렇죠. 성남도 굉장히 올 시즌 불운한 팀인데 올 시즌 가장 많은 유효 슈팅을 기록한 팀이 성남입니다. 또 올 시즌 가장 많은 골대를 맞춘 팀도 성남이고요. 그만큼 불운했다는 뜻인데 일단은 성남과 강원 두 팀 모두 굉장히 승리가 절박했던 상황인데 결국 성남이 1등으로 웃었습니다. 성남은 전반 13분에 터진 살림꾼이죠. 김성준의 초반골을 잘 지켜내면서 1등으로 승리를 냈고 강원은 이번에 패배로 결국 6연패에 빠지게 됐는데 강원으로서는 이런 분위기를 좀 만회할 수 있도록 한번쯤 무언가 큰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면 분명합니다.
네, 또 B그룹 1위인 인천은 비록 승리는 거두지 못했지만 이 무패 행진은 이어가고 있잖아요. 아, 그렇죠. 인천이 또 계속해서 좋은 폼을 보이고 있는데 대전이 스플래시 시스템 시작된 이후에 지난 라운드에서 성남을 꺾었고요. 이번 라운드에서도 어려운 상대인 인천에게 무승부를 기록하면서 일단은 승점 관리를 잘 해주고 있는 대전의 최근 모습입니다. 어쨌든 인천은 이은표의 헤딩 득점으로 첫 번째 후문을 열었는데 대전도 마찬가지 김병석의 헤딩골로 응수를 했고요. 인천으로서는 후반전 2부의 슈팅이 골대를 맞고 나온 것이 굉장히 아쉬울 겁니다. 어쨌든 이 경기는 1대1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네, 또한 내셔널리그에서 23라운드에서는요, 인천과 고향, 두 수도권 팀 간의 대결이 펼쳐졌잖아요. 지난 1차 맞대결에 의해 이어서 또다시 무승부를 기록했잖아요. 그렇죠. 네. 양 팀은 전반기에서 3대3, 3대3 무승부를 기록했었고요. 이번 경기에서는 다소 좀 맥빠진 0대0 무승부를 기록했는데, 뭐 경기 내용 대단히 뜨거웠습니다. 경기 전부터 인천의 주전 선수들이 좀 다소 공백이 있어서 고향 쪽이 좀 유리할 것이 아닌가 예상이 됐었는데, 또 설상가상으로 전반전에 인천의 이경민이 경고 누적으로 퇴장을 당하면서 인천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하지만 이날 경기 내내 김홍범 골키퍼의 선방으로 굉장히 소중한 무승부를 기록했던 것이 인천에겐 좀 의미가 있겠고, 인천은 4경기 연속 무패를 이어가면서 아슬아슬한 6위, 또 반대로 고향은 역시 또 1위를 유지했지만 2위 울산과 승점 차이가 2점으로 줄어들면서 양 팀은 계속해서 앞으로 순위 경쟁에 싸움을 계속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인천에게는 소중한 경기였겠네요. 네, 지금까지 K리그, 내셔널리그 축구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스포츠로 하나 되는 시간, 여기는 TV의 스포츠 현장입니다. 지금부터는 어제와 오늘 네티즌들의 관심을 끌었던 스포츠 이슈들을 하나씩 살펴볼게요. 네, 프로야구 LG 트윈스가 결국 10년 연속으로 포스트 시즌 진출이 좌절됐죠? 아, 그렇죠. 정말 LG 팬들에게는 굉장히 좀 가슴 아픈 소식일 수도 있는데 LG가 어제 경기에서 5대3으로 SK에 승리를 했지만 두산도 어제 승리를 거두면서 결국 LG가 남은 경기 9경기에서 전승을 거두더라도 두산의 승률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결국 이제 10년 연속 포스트 시즌 진출이 좌절된 것으로 결과가 나타났는데 가장 최근 포스트 시즌은 한국 시리즈까지 진출했던 2002년의 좋은 기억이죠. 올 시즌 LG는 중반까지 5할 본능을 과시했지만 공중근의 이탈 이후 급격히 추락, 결국 내년 시즌을 좀 기약하게 됐습니다. 네, 비록 올해도 LG의 가을 야구는 좌절이 됐지만 LG 팬들 너무 기운 잃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오전에 프로야구 포스트 시즌 일정이 발표가 났는데요. 10월 8일부터 시작이 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6개월간 끌어온 프로야구의 대장정이 일단 마무리되고요. 다음 달 8일부터 준 플레이오프가 진행이 됩니다. KBO는 포스트 시즌이 다음 달 8일, 패넌트레이스 3, 4위 팀 간 맞대결인 준 플레이오프를 시작으로 16일부터 22일까지는 패넌트레이스 2위 팀과 준 플레이오프 승리팀이 3선승제로 플레이오프를 치르고요. 한국 시리즈는 24일 1차전을 시작으로 패넌트레이스 우승팀과 플레이오프 승리팀 간의 4선승제로 펼쳐집니다. 포스트 시즌 경기 시간은 평일 오후 6시, 토요일 및 일요일은 오후 2시에 진행이 됩니다. 네, 프로야구 포스트 시즌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런가 하면 K리그에서는 2부 리그 강등에 반발하며 아마추어 리그 전환을 예고했던 상무가 자신들의 입장을 선회했죠. 그렇죠. 정말 좀 다행인 뉴스이기도 한데 상주 상무가 프로연맹과의 합의를 통해서 2013 시즌 2부 리그 참가를 결정을 했습니다. 일단 상무 측은 2013년까지 독립법 인하를 완료를 하고요. 성적으로 2014 시즌 1부 리그에 도전할 뜻을 밝혔는데 어쨌든 연맹과 구단 모두 양쪽 피해자가 아닌 서로 윈윈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첫 번째 단계는 이로써 완성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축구 연맹이나 이 축구 팬들 입장에서 보면 최악의 상황은 피하게 돼서 다행인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올해 남아있는 리그 경기도 그대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그런 부분은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한호 상무의 사무국장이 또 인터뷰를 밝혔는데 어쨌든 이미 보이콧이 된 상황이고 또 국방부 측과 협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이미 연맹 측에서는 강등을 결정했고 또 구단 측에서도 보이콧을 결정을 했고 이미 스플릿 시스템이 시작돼서 두 경기를 진행을 했기 때문에 지금 와서 다시 결정을 번복하는 것은 조금 쉽지 않은 일인가 그렇게 판단이 돼서 일단 올해 상무는 계속해서 보이콧 상태로 리그가 진행될 것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오늘 새벽에는 스위스 취리히에서 세계 최고의 축구 클럽을 가리는 클럽 월드컵 조추첨이 있는데요. 울산이 진출할 경우 첼시와 격돌을 할 수도 있다고요? 아, 가능성이 있죠. 현재 울산이 K리그 팀은 유일하게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8강에서 경기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대진 추첨이 기본적인 포맷이 나왔죠. 이번 클럽 월드컵은 12월 6일 일본에서 개막을 하고요. 추첨 결과 아시아 대표가 준중 결승전에서 북중미 대표 몬텔레이에 승리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준결승전에서 유럽 대표 첼시와 경기가 가능합니다. 현재 플레이오프에 진출한 두 팀, 제1리그 우승팀과 오세아니아의 오클랜드 두 팀의 승리, 아, 두 팀과 북중미 대표인 몬텔레이, 남미 대표 브라질의 코린치아스, 유럽 대표 첼시가 확정되었고, 아시아 대표와 아프리카의 대표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꼭 울산이 됐으면 좋겠네요. 네, 울산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 주말 난족 도르트문트를 상대로 두 골을 폭발시킨 손흥민이 또 이번에는 독일 축구 전문지 일면을 장식했더라고요. 그렇죠. 독일 축구 전문지 키커가 굉장히 또 권위가 있는 잡지인데, 지난 라운드에서 두 골을 터뜨리면서 일단은 팀의 도르트문트의 3대2 승리를 거두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손흥민인데, 제가 또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반데바르트 선수가 이렇게 어깨동무를 하고 나란히 네. 찍은 사진이 또 화제가 됐었죠. 일단은 지난 경기에서 이렇게 멋진 득점은 정말 최고의 별임을 본인이 입증을 해주는 정말 멋진 클래스가 있는 골이었습니다. 네, 앞으로도 손흥민 선수의 기분 좋은 소식들 계속해서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따끈따끈한 스포츠 이슈들 함께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여러분과 함께 스포츠로 신나는 추억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추석을 앞두고 있는 만큼 명절 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경기, 바로 씨름 영상을 준비해 봤는데요. 지금 바로 화면으로 확인하시죠. 제1회 천하장사 씨름 대회가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였던 백두장사 이준희를 물리치고 최종 결승에 진출한 약관 20세 이만기 장사와 최욱진 한라장사의 대결. 이만기 장사는 번개같이 들배지기로 그암 최욱진을 넘어뜨리고 감격의 승리를 안았습니다. 1983년 제1회 천하장사 씨름대회. 우승과는 거리가 멀었던 2인자 이만기가 쟁쟁한 선수들을 연이어 격파하며 천하를 통일합니다. 씨름 입문 10년 만에 이뤄낸 쾌거. 이만기는 당시로서는 최고액인 1,700만 원의 우승 상금과 함께 이랴 국민적 스타로 떠오르게 되는데요. 드디어 결승전. 26세의 홍현욱 장사, 약관 20세의 이만기 장사. 이만기 장사는 춘계대회에 이어 또 우승, 천하장사의 영예를 지켰다. 천하장사 대회 연속 재패로 명실상부 모래판 최강자로 군림하게 된 이만기. 그는 작은 체구를 극복한 화려한 기술로 상대 선수를 하나씩 쓰러뜨렸고, 또 그런 이만기의 경기를 지켜보는 관중들은 그의 승리를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 비유하며 열광했습니다. 경남 의령 지리산 자락에서 소를 몰던 시골아이. 작은 키와 왜소한 체격으로 어려서부터 약골로 불린 소년 이만기는 대한민국 최고의 장사가 되어 연전연승을 이어갔는데요. 27살의 나이로 은퇴를 선언하기 전까지 이만기는 무려 83%의 승률, 47번의 우승컵을 거머쥐며 대한민국 스포츠의 전설이 됩니다. 대한민국 씨름의 중흥기를 이끈 모래판의 황제 이만기. 이제 우리는 전통 씨름의 부활을 이끌 제2의 이만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80년대 전국 제1회 천하장사 이만기 선수의 영상 함께 하셨는데요. 저때 당시 씨름의 인기라면 아무래도 지금의 야구나 축구를 훨씬 능가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뭐 정말 대단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그 당시 대통령이 경기 시간을 보기 위해서 경기 시간 일부러 변경하는 경우도 있고, 또 지금으로 따지면 황금 시간대인 9시 뉴스 이전에요. 네. 일부러 편성을 해서 많은 국민들이 볼수 있게 했다고도 하고, 또 지방에서 열렸을 때는
농부 한 분이 경운기를 이끌고 관중석이 만원이라서 들어가지 못하자 경운기를 이끌고 문을 부수겠다고 들어가는 경우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네, 이만기 같은 이 초대형 스타가 다시 등장을 해서 씨름이 다시 예전의 인기를 되찾았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반갑게도 이와 관련해서 이 씨름계 안팎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요? 아, 그렇죠. 80년대 황금기를 구사했던 씨름계인데 해체도 많았고요. 좀 어려운 부분이 많았죠. 하지만 이제 체육계에서 씨름진흥법이 개정이 돼서요. 단오날이죠. 매해 5월 5일 날을 씨름의 날로 지정을 해서 올해부터 그런 의미를 좀 갖고 씨름 부흥에 힘을 쓰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이 씨름이 부흥되는 날이 오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럼 오늘 있을 주요 스포츠 경기 일정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스포츠 현장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김태릉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내일도 뜨거운 스포츠 소식들과 다시 찾아올게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생생한 스포츠의 소식은 TVS 스포츠 현장과 함께하세요.